지난달 5일 시작해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전국 30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자체 점검과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함께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30%가량 진단을 끝냈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쇼핑몰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밀양, 제천 등 최근 대형 화재가 있었던 곳에서 미비했던 유도 등 비상구 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자체가 공간 뜨면 똑같이 들어가서 그건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자수를 흩어지게 돼 있는데 조금 뜨면 화재 시 대피로를 알려주는 유도 등 앞에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고 대피 계단을 막은 채 쌓여있던 물건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이번 주부터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황판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주요 시설이라든가 혹은 민간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전 점검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일 거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위험한 것들 중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표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관습이 먼저였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